자, 1번.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i가 정수 k의 n제곱근이다 라고 돼 있죠. 맞지? 1 플러스 i는 정수 k의 뭐다? n제곱근이다 이거예요, 지금. 됐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얘일 때 n의 최소값을 필요한다. 그럼 일단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양변을 못 곱해야 돼요. n제곱 해주면 되죠, 전부 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n제곱은 k가 됩니다. 됐죠? 됐나? 근데 이게 정수거든요? 그럼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 자체가 정수가 되려면 1 플러스 i를 제곱해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에서 외워야 되는 거지만, 1 플러스 i 제곱하면 2i 나옵니다. 알겠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나와요. 그러면, 1 플러스 i를 4제곱하는 거는 얘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제곱 두 번 한 거잖아. 맞지? 얘를 두 번 곱한 거는 얘를 두 번 곱한 거와 똑같으니까. 이해되나? 정리됩니까? 그러면 끝났네. 얘가 4일 때 이 값이 얼마나 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4인다는 거죠. 이해돼요? 최소값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4의 거듭제곱은 다 정수로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알겠어요? 그러니까 4, 8, 12 전부 다 되는데 그 중에 최소값이니까 4. K값은 마이너스 4.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4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0입니다. 2번 봅니다. A 플러스 B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다. 자, 일단은 얘도 정리해보면요. 이거는 A 플러스 B를 역수한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자체는 2가 되겠죠. A 플러스 B를 역수하면 2분의 1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는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요식 정리 조금만 더 하면 통분하면 AB분의 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A 플러스 B가 2라고 했기 때문에 A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맞지? 문제에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묻습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이고요. A 플러스 B가 아까 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8,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4니까요. 플러스 12, 플러스 24가 되고 답은 32가 되겠죠. 3번, X에 대한 2차 방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는데요. X에 대한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질 조건은 판배식T가 0보다 커야 되죠. 판배식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쌤이 스캔을 통해서 만드는 거라서 지금 요거 맞죠? 3, 4, 3. 자, 판배식 씁시다. 판배식 쓰면 D는요, 요거 K의 얼만데요? 4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맞나? K의 4분의 1제곱을 제곱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K의 2분의 1제곱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 3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9의 3분의 1제곱.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맞나요? 자, 다시. K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안에 것. 둘 다 3분의 1제곱이니까 안에 것, 밑에 것 두 개 곱해야 되죠? 27입니다. 27의 3분의 1제곱은 얘 지금 3이에요, 3. 맞나요? 자, 27의 3분의 1제곱은 3이고, 3, 4, 12예요.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K의 2분의 1제곱은 12보다 커야 되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144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답은 145가 됩니다. 자, 4번. 정의역 X가 1보다 크다. FX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FFA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일단 FA가 뭔지부터 합시다. FA는요. 자, 요거부터 정리 좀 하자. 식 간단하게. 요거 X의 1제곱, 요거 X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요 안에 것만 정리하면 X의 3분의 4제곱 됩니다. 맞나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지수는. 거기에 전체 얼마예요? 2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 X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에 A 집어넣으면 A의 3분의 2제곱이 되고요. 그럼 다시 이거를 합성해서 FFA는 F의 A의 3분의 2제곱이고 얘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A의 9분의 4제곱이 되겠죠, 지금. 맞지? 얘가 뭐가 된대요? 자연수가 된대요. 됐습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 그러면 일단 A라는 놈 자체는 일단 뭘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여기 있는 이 9제곱이라는 걸 없애줘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아 A는 일단 뭐 돼야 돼? 어떤 수의 최소한의 9제곱은 돼야 돼. 그래야 분모가 없어지죠. 곱했을 때. 쌤 말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최소값이라 물어버렸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요 별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무조건 뭐예요? 이겠죠. 이 X가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또 이게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얘가 2의 9제곱이란 말이야. 결론, 요거 집어넣으니까 이 값 얼마 된다? 2의 9제곱에 9분의 4제곱 되고요. 풀면 2의 4제곱 나와서 16 나오네요. 문제에서 FFA의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16이 됩니다. 두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1하고 뭐 요런 형태가 나왔는데 A차 집합 B가 3으로 나왔어요. A차 집합 B에 3이 있다는 말은 일단 A에는 무조건 3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B에는 무조건 1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야 빼가 1이 없어졌으니까 3 나왔다. 아, 이 말은 얘가 100% 3이에요. 그리고 얘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얘가 1이거나 또는 얘는 1이에요. 그래야 1이 없어지죠. 일단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AB 값이 3이기 때문에 AB는 얼마 돼야 돼요? 8 됩니다. 두 번째, 얘는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A가 1인 경우와 밑을 2로 하는 루트 B 세제곱이 1인 경우 둘 중에 하나죠. 맞죠? 자, 이거 정리하면 A 값 얼마 돼요? 2 됩니다. 됐나요? A가 2가 되죠. 자, A가 2라고 가정하고 B 집합 정리해보자. A가 2라고 가정한 겁니다. A에 2 집어넣으면 얘는 2고요. 얘는 1이고요. 맞나요? A에 2 집어넣었을 때 B값 얼마 돼야 돼요? 4 되죠. AB 곱한 게 8이니까요. B값은 4입니다. 그럼 여기 집어넣자. 자, 4는요. 2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2의 제곱의 3제곱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 돼요? 2의 3제곱 되죠. 루트는 제곱 날라가니까요. 그러면 얼마 돼요? 3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틀렸죠. 왜냐하면 얘가 3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없어지고 이게 맞는 게 없어요. 얘가 1하고 3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얘가 지금 1, 2,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집합 해버리면 공집합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모순입니다. 얘는 나 틀렸어요. 그럼 이게 답이겠지. 그럼 다시 얘가 정리해야 돼요.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고 요거 내가 바꾸면요. 2는 B의 2분의 3제곱이죠. 맞나요? 요까지 돼야 됩니까? 제곱해버리면 얼마 돼요? 양변 제곱해버리면 4는 B의 3제곱이 일어나오나? 맞지? 뭐 요 정도만 구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4는 B의 3제곱이면 A가 8 나오려면 자, 이렇게 합시다. 저거 다 3제곱에 A 3제곱, B 3제곱은 8 곱하기 8 곱하기 8이잖아. 맞나요? 그럼 B 3제곱이 지금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 돼야 돼요? 8 곱하기 8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A 3제곱은 3개, 3개, 1개 2가 지금 총 7개 들어가 있는 놈이거든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AB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쌤이 그냥 끝까지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A가 얼마고 2의 3분의 7제곱이고 B는요 요게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3분의 2제곱 됩니까? 문제에서 언급하는 B분의 A는요 나누기이기 때문에 빼면 되고요. 2의 3분의 5제곱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씌워놨어요? 로그 올려놨죠? 따라서 밑을 2로 하는 로그 2의 3분의 5제곱은 답은 3분의 5로 남겠죠. 6번 봅니다. 자, 밑을 3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밑을 3으로 하고 있고 얘도 밑을 3으로 하고 있어요. 더하기 하면 얘들 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곱할 수 있죠. 맞지? 곱해봅시다. 밑을 3으로 가지는데 얘는 요렇게 나오고 2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수만 먼저 빼내서 정리합시다. 진수만. 진수는요, 24는요, 2가 몇 개 있어요, 안에? 8, 3, 24지. 2가 3개 있고, 3은 1개 있어요. 근데, 분모가, 지금 앞에가 3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분모가 3이거든요. 그러면 얘 3분의 1 제곱 이래야 되겠죠? 맞지? 곱하기 2분의 1 있고요. 또 얘 빼냅시다. 81은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 그러면, 3의 4K 제곱인데, 6이 분모로 들어오니까, 3의 6분의 4K 제곱이에요. 이해되나? 요거 정리부터 합시다. 얘 정리하면 여기는 2랑 여기는 2분의 1이랑 없어지고요. 맞죠? 3의 3분의 1, 3분의 2K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K. 요렇게 됩니다. 맞지? 자, 근데 애초에 내가 이거를 진수만 따로 빼서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요렇게 나오겠죠? 밑하고 진수 안에 있는 놈의 밑이 같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얘는 그냥 3분의 1 플러스 2K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됐나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그러면 분자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분자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K는 1 들어갈 수 있으면 3일 때는 1이죠. 맞죠? 6 됩니까 이거? K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6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분수 나와서 안 되죠. 9 달러가면 어떻게 돼요? 4 집어넣으면 되나요? 9 나오죠? 10이 또 안 되죠? 15 만들려고 그러면 또 뭐 집어넣어야 돼? 7 집어넣어야 되나? 맞죠? 또 18 안 되죠? 짝수에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무조건 홀수거든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21 됩니까? 21 되려고 그러면 K에 10 들어가죠. 맞지?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4개 나옵니다. 4개. 1보다 큰 세실수 A, B, C가 있는데요. 얘들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잠시나 K라 놓을게요. 됐나요? 이걸 잠시 K라 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밑을 A로 하는 로그 B는 K가 되고요. 밑을 B로 하는 로그 C는 2K가 되고요. 밑을 C로 가지는 로그 A는 3K가 됩니다. 지금 조건에서. 됐나요? 양변이 2 곱한 거고 이건 양변이 3 곱한 거니까. 됐죠? 근데 이게 A, B, B, C, C이기 때문에 얘들 둘이 정리하면 밑을 같게 해주는 놈이 요거 두 개 한번 볼까요? 요거 두 개. 내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쌤 요거 두 개 잡을게요. 자, 첫 번째 밑을 A로 하는 로그 B는 K고요. 요거 바꿉니다. 얘는 밑변화 써서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C는 3K분의 1이에요. 맞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B 나누기 밑을 A로 하는 로그 C이기 때문에 실제로 밑을 C로 하는 로그 B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맞죠? 그래서 밑을 C로 하는 로그 B는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나요? 지금 다 아니까 밑을 C로 하는 로그 B는 이걸 분수로 만들면 되죠. 이해돼요? 밑변화 쓰면 얘는 밑을 뭐로 하는 C라는 로그 B라는 놈은 3K제곱 되겠죠? 얘 분의 얘 하면 본문수 써서 맞죠? 그러면 다 밑을 C로 하는 로그 B가 3K제곱인데 밑을 B로 하는 로그 C는 또 2K래요. 그러면 얘와 얘는 역수관계 맞죠 지금? 맞지? 그러면 얘 뒤집은 거랑 얘랑 같다는 말이고 3K제곱이랑은 뭐가 같다? 2K분의 1이랑 같다는 말이고 이거 정리하면 6K3제곱이 얼마다? 1이다. K3제곱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맞나요? K는 3제곱은 6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냥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뭐였어요? 우리 아까 구하는 게 3K제곱값 구하는 거잖아. 맞지? 3K제곱인데 K가 지금 이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얼마 돼요?
3 곱하기 좀 편하게 가자.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하냐? K3제곱이 얼마야? 그러면 내가 봐봐. K3제곱 만들어 놓고 K분의 1 해준 거와 똑같죠? 맞지?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얼마라고 지금? 6분의 1. 그럼 이것도 계산해봤자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K분의 1은 K를 역수한 거잖아. 이거 역수하면 그냥 이거 6으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뭐 요렇게도 된다. 아니면 아까처럼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유리화시켜줘도 돼요. 되겠죠? 일단 답은 2번으로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나왔어. 딴 거 필요 없고 직선 나오면 기울기하고 정점 이용해서 직선 식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맞나요? 기울기 구합시다. 쌤, 이놈의 기울기는요. 1 빼기 0분의 로그 B 빼기 로그 A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로그 B 빼기 로그 A가 되고요. 얘는 로그 A분의 B가 됩니다. 자, 기울기는 이미 언급됐어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로그 A분의 B가 기울기니까 Y는 정점 이걸로 할게요. X-0 적어주고 할까 그냥? X-0 더하기 로그 A 되겠죠? 맞나요? 이제 이거 말해요. 2,3 대 2,8에요. 여기 2 집어넣고 3 집어넣었어. 3은 밑을 상용 로그로 가진다. 10으로 가지는 로그 A분의 B 더하기 로그 A고요. 자, 이거 올라갑니다. 2. 2 올라가면요. 로그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로그 A가 되고요. 로그끼리는 더 셈 나오면 곱하기로 바뀌죠. A분의 B제곱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A분의 B제곱은 얼만데요? 이게 3이거든 지금. 이게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3 나오려고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분의 B제곱이라는 말은 뭔데? 10의 세제곱 1000이에요. 1000. 맞나요? 얘가 1000이니까 얘가 1000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2로 나누니까 답 얼마 돼야 돼요? 500 돼야 되겠죠. 됐어요?